행도 무행이요 착도 무착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또 하리? 벌써 어제가 반결제로 지나갔는데 이렇게 밝은 소식을 들으려고 어느 수제가 눈을 떴나 하고 이렇게 보니 그저 복 닦고 이렇게는 사는데 복 줘서 바꾼 거 이런 일은 없을 것이지만 그런 건 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일주일이면 해결이 되는 일을 한 사람도 아직 못했으니 내야 할 말이 없네. 이렇게 참선을 하는 것이 이렇게 쉽고도 힘들다는 걸 알아야죠. 원인이 뭐냐? 다 내 자신하고 싸우기가 이렇게 힘듭니다. 자신이 하나 해결하면 아무것도 그리울 게 없고 어려울 게 없는 것을 자신 몸뚱이 하나가 이렇게 산 몸뚱이 하나가 돌을 열면 이치구천을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지만 죽은 영가의 도인은 억천만 개라도 사람의 법신 보다 커서 도인 하나만 어림없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저 영혼에 시달리지 말고 누구도 눈을 뜨고 싶으면 다 차차차차 5분 5분 줄여서 잠을 줄여서 잠을 안 자고 사는 방법을 가지야 이 몸은 잡힐 것입니다. 이 몸이 안 잡히면 절대 공부 안 돼요. 아무리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.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보면 내 몸이 안 잡힌 그 몸뚱이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요새는 가끔가다 출가자도 아닌 제가자들이 가끔 도인이라고 와서 이렇게 단견호흡도 하고 모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뭐 보이고 고요하고 이러면 그게 도인 줄 알고 그냥 자기 자신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그게 도인인 줄 알고 그렇게 도인이신다면은 이 나라 도인이 바지에 채서 못 살 거예요. 도인은 아무 말도 없고 법도 없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티끌도 없는 그 아무 누구보다 걸림 하나 없는 이런 물체 하나 없는 그런 세상이 그 일주일만큼 하나로 일여삼매가 들려서 하나로 들어갔을 때 그런 공부가 되는 것이지 그저 조금 조용하고 조금 어느 부분 조금 이렇게 빛깔이 좀 열리면 그게 공부인 줄 알고